자, 포르쉐님, 안녕하세요. 8년 전에 크라운 치아가 너무 아파요. 임플란트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입 가능한가요? 맞습니다. 고지사항은 딱 5년까지만 보기 때문에 8년, 9년, 10년 전에 한 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. 그 약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기존에 했던 치아는 크라운이든 임플란트든 일단은 영구치가 있어야 돼요. 영구치가 없는 건 보상이 안 돼요. 즉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한 거는 영구치가 없고 거의 다 나사를 받기 때문에 영구치가 없잖아요. 보상을 못 받고요. 크라운 같은 경우는 단순 복구나 교체, 수리는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크라운을 한 거는 크라운 같은 경우 평균 수명이 7년이라고 하더라고요. 협회에 의하면. 그래서 의료협회에 의하면 7년 정도 되고 관리 잘하면 10년까지 쓰는데 나중에 써다 보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그냥 안 맞아서 빠진 게 아니고요. 치아가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예전에는 딱 맞춰서 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치아가 어떻게 보면은 신경치료해서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거 느낌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서 그게 크라운이 빠지는 거예요. 빠지면 그 안에 있는 치아가 냄새나고 욱신거리고 아프고 그러면은 발칠해서 임플란트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다시 재 크라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랬을 경우 단순 복부나 교체 수리는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. 근데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, K04 치수염, K05 잇몸질환 요런 걸 인해서 코드를 받아서 다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 복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진단명 코드로 인해서 다시 해야 된다면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네.